그럴 때는 주의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 무거운 노래를 해보자. 무거운 노래. 일어나라 품주들 너희들 전세계 로고 대중들. 저한테 와서 삐처를 할 때면 제가 계집애란 말 한마디만 하면 숱한 계집애들이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농지 처참을 당했으니 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살인 흉수입니다. 살인 흉수. 그래도 숱한 나그네들은 아들만 낳으면 괴물을 들고 오니까 난 그것이 재미있어서. 괴물, 괴물. 그렇지, 괴물.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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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이것도 괴물이야. 쩔렁쩔렁쩔렁쩔렁쩔렁쩔렁쩔렁쩔렁. 이야, 그 삐처라는 게 묘하긴 묘합니다. 아, 글쎄 그 삐어 사연으로는 더구나 귀신 같단 말입니다, 귀신. 아, 글쎄 그 고추가 달렸는가 안 달렸는가 그저 착착 알아맞추는데, 아, 우리 옆에도 14번이나 인공유산을 했다가 어제는 삐어사의 삐처 덕분에 8근짜리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 오메 불멍에도 그리던 아들 말입니다. 우리 아들 만세. 아, 삐어사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한없이 존경하는 삐여사, 그간 귀체망당하셨습니다. 어휴, 백만장자께서 어떻게. 앉으세요. 이걸 아주 좋은 걸 샀구만. 네네. 어디서 샀어? 공상변 무역 상사에서 샀어요. 이거 나도 당장 가 사야겠구만. 삐여사, 우리 집에 경사예요, 경사. 네, 아니 그럼 대기 부인께서 여걸? 네? 다 거룩하신 삐여사의 덕분이지. 축하해요. 자. 축하해요. 삐여사. 네? 거룩하신 삐여사. 내가 이 태산보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아유, 저경리. 삐여사. 네.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 삐여사의 분부라면 나 칼산에도 뛰어오르고. 아니, 아니, 아니. 불바다에도 뛰어들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그. 저경리. 그런. 아니. 삐여사, 왜 이럽니까? 삐여사, 정신 좀 차리시오. 삐여사. 아이고, 야단났다. 삐여사, 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친구들이 또 이 여사 계신가요? 아, 오 박사님이 어떻게? 아, 비 여사, 그 오 박사님께서 뇌물을 가지고 왔구만. 뭐요? 뇌물? 뇌물이요? 아니 아니요, 오 박사님. 글쎄, 안녕하셨고? 아니, 출국을 하셨다더니 언제 돌아오셨어요? 예, 아, 언제 오셨습니까? 어저께 돌아왔는데, 아, 집으로 오니까 네. 특대 희소식, 특대 희소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특대 희소식이라니. 아, 글쎄, 우리 며느리가 네. 단번에 세 놈이나 그제. 아이고, 오 박사님, 오 박사님 며느리가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나쁜 놈 세 놈을 잡았단 말씀입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아, 여중 호걸입니다. 아, 영웅입니다, 영웅. 아, 그, 그래, 그 상금은 톡톡이 받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꼬털이, 꼬털이. 아, 꼬털이 달린 건 세 놈이나 닦아버린 거죠. 아니, 그럼 상태도란 말씀입니까? 이야, 이거 대단히 기쁘시겠습니다.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여사, 이거 약속 한 대를 받아주세요. 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아니, 어, 박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이거를. 오 박사님, 오 박사님, 저경이 이거 아니, 아, 비 여사, 아, 또 왜 이럽니까? 아, 비 여사, 아, 좀 정신 차리시오. 아, 이거 어째 왜 이러십니까? 아, 이거 그제일 같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아, 저랬으니까 비 여사 빨리 얼른 이거 침대에 눕자. 아, 예. 아, 비 여사. 정신 차리시오. 이사야. 아! 아, 이거 좀, 아, 좀, 아, 좀 진정, 진정하십시오. 아, 진정하, 아, 좀 진정하십시오. 아니, 어 박사님 어때요? 아, 어떻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가난이요? 가난이요? 아, 아니, 아니, 아, 저, 아, 그런 게 아니라, 저, 아, 비사.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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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박사님, 절 살려주세요. 전 처녀예요. 사랑도 못해보고, 시집도 못 가봤어요. 아, 저, 아, 박사님, 박사님, 제발 비여사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부탁. 아, 글쎄, 내라고 왜 비여사를 살리고 싶지 않겠어? 네, 근데, 현대의학으로서는 어, 뭐랍니까? 아우, 어찌까? 아유, 어찌겠어요? 절 살려주세요. 아유, 저는 이제 죽었어요. 비여사 죽었어요. 비여사 죽었어요. 아니, 박사님, 그래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예.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아, 무슨 방법 말입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어, 박사님, 무슨 방법? 지금 인저사를 냉동해 뒀다가 이학이 발달한 몇십 년 후에 가서 다시 소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를 얼군다고요? 아유, 전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다시 살아 못 나면 어떡해요? 글쎄, 그럼 야. 아, 그래도 죽은 걸 기다릴 수밖에는. 아, 저, 아, 비 여사,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마찬가지인데 좀 한번 대담하게 시험을 해봅시다. 아, 그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결단 내리십시오. 아무래도 죽을 몸인데 저의 몸을 이학연구에 바치겠어요. 맞습니다. 아, 자, 어 박사님, 전 동의해요. 어? 그래? 동의한다고? 네. 아, 그런데 이 방법이 좋기는 좋은데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라고요? 아이고, 어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저경이, 저경이 절 살려주세요. 어 박사님, 어 박사님.
이거면 안 돼요. 여기에 저금 통장도 있어요. 절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박사님, 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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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의 모든 일체를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네. 좋았어. 박사님, 그 돈 문제는 절대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그럼 곧 지금 수술실과 수술하고 냉동합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현지 보도입니다. 인심을 격동시키는 극대의 뉴스입니다. 여기 지금 황당백론 수술실에서는 세계를 놀라울 만한 대사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기의 거부이신 오 교수님께서 30년 전에 냉동해두었던 B여사를 지금 현대의술로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래하지 않아 B여사는 이 세상에 완전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이 여사의 심장이 가볍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보십시오. 지금 얼굴에 홍조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니,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발가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사는 상반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정말 끝내 기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의심을 격동시키는 지금 이 시각. 자, 보십시오. 이 여사가 완전 소생에 지금 앉았습니다. 정말 인식을 격도시키는 특대 뉴스입니다. 인류 문명의 걸작입니다. 현대 이야기의 걸작입니다. 비여사! 비여사, 소생한 감사를 따시지.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정말 살았단 말인가? 이게 꿈이냐 생이시냐? 비여사, 완전히 소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오해했습니다. 아, 예. 아이, 오해했습니다. 저는 오 박사가 아니라 오 박사의 아들 오 교수인데 지금 황당병원의 원장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도 서른 살이란 말입니까? 아, 그렇지 않고요. 정말 서른 살이에요? 아, 꼭 서른 살이죠, 예. 그럼 조경리? 아, 전 조경리가 아니라 조경리의 아들로서 지금 황당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이며 저 노총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저 B여사. 전 B여사가 천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친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B여사를 이 인간 세상에 다시 소생시키는데 전 지금 가장 절절한 마음으로 B여사한테 청혼을 하는 바입니다. 저 기자. B여사. 자, B여사. B여사. 저희 아버지가 B여사의 운명을 결정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아들 삼태자를 대신해서 이 여사한테 여기서 정중하게 청혼을 하는 바입니다. 아니, 아니, 삼태자를 저한테 맡긴다고요? 그럼요.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네. 아니, 안 돼요. 이 여사, 저희 청혼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또 저희 가장 친한 친구 다섯을 이 여사한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이 여사. 아, 그리고 삼태자 외에 또 우리 친척에서 아직 장가 못 간 사람이 다섯이 있는데 그것도 저의 비여사가 맡아야 하겠습니다. 비여사, 절대 저 우리의 청혼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이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여사, 우리의 청혼을. 당신들 미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더러운 기생년인가요? 아, 비여사, 비여사. 그 비여사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오해. 그 비여사는 3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의 정황을 잘 몰라서 노여워하실 수 있는데, 아, 저, 우린 절대 그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그 생태평양이 여지없이 파괴되어서 그 남녀 비례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여자가 없어서 장가 못 간 총각들로 하여 지금 온 사회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적어도 남편 4, 50명씩은 섬겨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4, 50명. 그 사실 한 여자가 4, 50명의 남편을 섬긴다 해도 지금의 혼인 상황을 절대 개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 B 여사가 이 인간 세상에 다시 소생하셨으니 우리 노총각들이 복음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 B 여사, 전 노총각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의 구세주이며 천사이신 B 여사한테 가장 뜨거운 경의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라? 이게 무슨 세상이라? 어머, 내가 어떻게 150명을 거느려? 안 돼.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저 사람들도 노총각들이 전부 B여사의 소식을 듣고 청혼하러 온 것입니다. 아,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의 청혼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B여사가 저 사람들 중에서 대체 얼마만큼 맡아야 되겠는가?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저기다. 그러니까 그 종전대로 사회 각 계층에 적당한 비례를 대로 하면 이제 그 과학기술계부터 이제 문화기술계, 그 다음에 교육계, 노동자 농가. 그 해방군도 또 생각해야 할 때는.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순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B여사는 꼭 105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 105명. 예, 그렇습니다. 딱 105명입니다. 예. 비여사, 전 노총각위원회를 대표하여 비여사한테 올림픽 금컵을 수여함과 아울러 상금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뭐야? 상금? 예. 100만 달러? 악대 부학!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전 주택 문제를 좀 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105명의 남자를 대체하자면 17층 아파트를 해야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법판에 비녀사 내가 어떻게 150명을 거느려 이 약한 몸으로 내가 30여 년 전에 숱한 계집애 들에게 출생 금지령을 내렸다고 이처럼 혹독한 천벌을 주는 거야. 안 돼. 이 돈이면 내가 어디에 가서 못 살아? 내가 도망을 해야지. 도망을 해야지. 옳습니다. 삐여사! 아니! 삐여사 어디 갔습니까? 이거? 도망질 하지 않았는가? 아니, 저거 그럼 저 금컵하고 100만 달러를 어떻게 하는 교수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금컵도 가짜이고 달러도 가짜입니다. 비여사가 달아나면 어딜 달아나겠습니까? 길목에 숱한 총각들이 지키고 있는데.